해설하시죠. 아 방금 이신영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 그 저희가 다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정보 대회 정보에 대한 그 이메일을 다 보냈는데 심지어 캐스파에서도 간략하게 다 이게 나눠서 이게 캐스파 선수한테 전달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선수들은 잘 정보를 안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조가 있는 줄 알아요. 아까 그 시청자분들도 고인규가 조성주한테 물어봤는데 조가 있다는데 있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성주 선수도 그럼 모르는 건데 이게 조가 아니고 그냥 대기비 선수 명단인데 이신영 선수가 방금 카카오톡으로 저 부전패인가요? TLO가 먼저 해서요. 그래서 아... 제가 다시 설명하느라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욕하면서 또 이제 기다리라고 욕은 안 했습니다. 이게 하신 건가요? 보통 같으면은 욕을 했을 텐데 아, 자신감을 물어봤어야죠. 지금 힘드네요. 지금 몸이 힘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너무 화면이 한 곳에만 고정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아 예 지금 보시는 진영은 파란색 저그 리퀴드 티에로 팀 리퀴드 소속의 티에로 유럽 플레이어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진영 2연승인가요 지금? 3연승? 3연승 아 3연승이나 했어요. 3연승의 스테파노 선수 750달러를 번 3연승의 스테파노 선수 현재까지는 최성호 선수가 1000달러 예, 1달러로 1등 4연승 그리고 백동준 선수가 3연승으로 750달러 그리고 너치오 선수가 2연승으로 500달러 네 이제 그렇게 있고 이제 그리고 스테파노 선수가 1000달러에 도전하고 있는 시점이죠. 1000달러에 도전한다 이 말 이 말 되게 마음에 드네요. 근데 빌드가 똑같으면서도 뭔가 차이가 있네요. 네 스테파노 선수가 조금 더 드론을 찍은 것 같고요. 이게 그니까 원의 처리 플레이까지 생각하면은 티에로 선수처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처리를 짓고 산란못을 지어야지 막을 수 있는데 스테파노 선수는 아예 그냥 완전 배불린 것 같습니다. 드론을 안 쉬면서 찍으면서 부화장을 짓고 산란못까지 찍었네요. 네, 그냥 빌드는 서로 똑같은데 서로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예, 되게 약간 미세하죠, 되게. 바로 스피드업도 확실히 티에로 선수가 빠르고 네. 냉동동지 지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티에로 선수는 안전하게 맹독충 둥지를 지어주고 있고요. 스테파노 선수는 아직까지 맹독충 둥지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티에로 선수가 이게 역시 무난하게 스테파노 선수도 지어주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뭐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없는 것 같고 이번 경기는 저희가 그나마 잘 아는 되게 무난한 저거 대 저거가 될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다 이제 미러전이죠 거의. 네, 두 선수 다 이제 올인성의 빌드오더나 아니면은 특이한 빌드를 하지 않고 그냥 무난한 이 부화장의 수비적인 맹독충 둥지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중앙에서 저글링끼리 살짝 교전이 붙었는데 히에로 선수가 유리한 듯 했으나 쫓기고 있어요 오히려. 3대 3에서 2대 2가 됐고 한 마리가 도망가고 있네요. 잡히겠네요 이거는. 아 이것도 신경 써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티에로 선수의 빠른 진화장 이후. 이거 4맹독충 드랍. 이거 잘 봐야겠는데요. 지금 그리고 입구에서 저글링이 가고 있는데 점점 신경 못 써주고 있어요 티에로 선수. 스테파노 선수? 아 이거 신공 못쓰고 아직 맹독충이 완성이 안됐죠?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스테파노 선수가 조금 더 저글링을 만들어서 티에로 선수의 세번째 부화장을 압박하는 모습. 맹독충 있었거든요? 아 맹독충인데 티에로 선수 딱 두마리 있죠? 여기까지는 무난합니다. 이거 손해봤죠? 근데 요정도까지는 괜찮고요. 본진 예,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15마리 이거는 많이 크죠. 이거 요즘 쓰이는 말로 요즘은 한국 그 방송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로 게임이 터졌죠. 로또 대박 맞죠? 15마리는 750원입니다. 750원. 아,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이게 옛날에 제가 SK텔레콤에 있을 때 최현성 코치님이 말씀해 주실 거로는 750원이지만 일꾼이 잡히면은 다시 그만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750원 플러스 750원 1500원. 아, 이게 엄청 큽니다, 이게. 이거는 초반에서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죠. 제가 포장하고 싶지만 이걸 어떻게 포장해야 되죠? 우리 또 준비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백화점에 액세서리점에 그 직원분들도 포장하기 힘들겠는데. 근데도
모르겠어요. 지금 많이 유리한 것 같으면서도 이게 스테파노 선수가 아까도 굉장히 잘 따라왔기 때문에 세 번째 멀티 쪽에 아무것도 없네요. 네, 아직 아무것도 없죠. 굉장히 유리하네요. 네,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금 같은 레벨의 선수라고 치면은 이 차이는 엄청 크죠. 양준희 선수도 아시다시피. 이제서야 좀 뭔가 벌어진 느낌이 들어서 지금 요즘 저 게임을 안 해서 판단이 좀 느리네요.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양준희 선수는 전 프로 게이머 이고 지금도 그랜드 마스터의 실력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프로 게이머의 만큼의 실력은 없고요. 지금 오버워치는 랭크 점수가 74입니다. 74. 이 정도면 뭐 아마추어 고수죠. 게임 내용을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보이시는 차이가 지금 두 선수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멀티에 드론 숫자가 엄청 타이 나죠. 심지어 티로 선수가 스테파노의 선수의 드론을 더 잡아주는 모습. 그렇죠. 지금 압박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공격력도 근접 공격력도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서 이거 너무 힘듭니다. 스테파노 선수는 이게 맹독충 드랍이 한번 더 왔죠. 세 마리가 잡혔습니다. 살짝 아쉽네요. 양념 잘 됐죠 이거. 깨끗해질 수 있었는데 이거 짜지도 달지도 않게 양념 잘 됐는데 지금 교전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이거 근데 좀 무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티에로 선수가 되게 공격적이네요. 조금 유리했는데 그 차이를 굳히기보다는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스테파노 선수가 노려야 돼요. 어떻게든 수비를 한번 잘하면은 역전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네? 이거 보세요. 이거 먹힙니다. 싸먹혀요. 지금 먹히면은 지금 티에로 선수 보이다시피 레어 가고 있고요. 네 번째 부하장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 이거 지금 스테파노 선수 드론을 멈췄고요. 저글링을 더 만듭니다. 저 너무 아픕니다. 개멸충. 제가 맞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왜 이렇게 아프지? 당황스럽네요. 근데 스테파노 선수 여기서 압박을 가고 드론을 더 불리는 모습. 이런 모습 되게 이러고 빼겠죠? 되게 스마트한 게 티에로 선수는 병력을 또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을 많이 받아서 병력을 많이 찍기 마련이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티에로 선수가 번식지를 빨리 갔는데 이점이 별로 없어요. 스테파노 선수의 저글링 돌리기 이걸로 $750 벌었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게 번식지를 먼저 갔는데 지금 바퀴 이동 속도 그레이드도 지금 똑같아요. 스테파노 선수 지금 둥지탑이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잠깐만요. 지금 스테파노 선수 드론이 7기 더 많고요. 스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하장을 취소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불리한 점은 없죠. 지금 당장 죽지만 않는다면. 스테파노 선수의 게임을 이끌어가는 운영이 너무 너무 좋은데요. 이게 전성기의 스테파노 선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판을 너무 잘 읽네요. 최재현 선수도 그만인가요? 티에로 선수가 네. 무시한 게 아니고 너무 무리를 했어요. 네, 너무 무리를 했죠. 여기서 공격을 갈 필요가 없고 그냥 조금 더 배를 불리면서 그러니까 먼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너무 끝내려고 해가지고 지금 가도 뮤탈리스크 나오거든요? 그게 경기를 끝내려고 했는데 경기를 끝내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왜냐면은 레어도 가고 있었고 네 번째 부하장도 짓고 있었고 드론도 그렇죠, 한두 그렇죠. 마리씩 만들고 차라리 있었어요. 완전히 힘을 줘서 끝내려고 했다면 이거 티에로 선수 뮤탈리스크를 전혀 몰라요. 전혀. 지금 찍혔는지도 몰라요. 빨리 가야 돼요. 이거 약간 김준혁 선수와 이병렬 선수의 저거 대 저거. 김준혁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전혀 몰라서 뮤탈리스크 뜨자마자 GG를 이거 스테파노 선수의 저글링 운영 엄청 대단하고요. 이거 지금 뭐 서로 신경전 펼칠 게 아니고 그냥 빨리 찍어 눌러야 되거든요. 스테파노 선수 지금 베인리 뭐 타 있는데 이걸 맹독충 왜 안 내리나요? 지금 드론 잡을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솔직히. 그래도 이게 지금 이 시도는 좋아요. 지금 나쁘진 않은데 지금 뮤탈리스크를 빨리 이거를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 4개의 맹독충이 그 스테파노 선수의 저글링을 잡아주었더라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더 빠르게 지상 병력을 제압하고 먼저 들어갔을 텐데 근데 드론은 확실히 많이 잡았어요.
드론 확실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하장이 있고요. 뮤탈리스크 때문에 이제 주도권이 아마 넘어갈 것 같거든요. 지금 일단 드론도 많이 잡아주고 여왕도 많이 잡아주는 모습. 그래도 집요하게 이렇게 일벌레 줄여주는 건 좋네요. 아 지금 저 타이밍 공격 되게 좋았습니다. 티에르 선수가 조금 더 시간 줬다면 뮤탈리스크가 먼저 티에르 선수의 베이스를 공격을 했을 거거든요. 조금 더 빨리 들어갔으면. 아 지금 생각보다 드론이 엄청 많이 잡혔어요. 생각보다. 아 그래도 이제 뮤탈리스크가 있으니까 이제 좀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에 지금 그 바퀴가 시간을 엄청 많이 벌어서 히드라 덴도 완성이 됐고요. 지금 오버로드를 끊어주고 있지만 지금 오버로드를 끊는 것보다 드론이나 네 번째 해처리를 끊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드론이나 네 번째 해처리를 끊어줘야 됩니다. 지금 솔직히 네 번째 해처리보다는 지금 이 드론을 더 잡아주는 게 더 좋은 판단인 것 같은데. 아 이미 퀸이 엄청 많죠. 아 지금 스테파노 선수의 경기가 괜찮았는데 티에르 선수의 날카로운 타이밍에 드론을 너무 많이 잃은 모습입니다. 지금 뮤탈리스크로 예 이건 무조건 깨야죠. 예 네 번째 부활장은 깨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고 여기서 스테파노 선수의 판단이 궁금한 게 지금 당장 드론을 많이 불리거나 네 번째 처리를 가면은 무조건 밀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럴커 예 럴커를 바로 가는 모습 버티기 위한 럴커를 만들어주는 모습 되게 좋습니다. 그래도 일벌레 많이 줄은 거 치고는 굉장히 주도권이 일단 스테파노 선수한테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양봉 작전 좋죠. 근데 모든 유닛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저글링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근데 뮤탈리스크로 유인을 했고요. 저글링이 이제 들어가니까 와 스테파노 선수 움직임이 좋지만 티에로 선수 아니, 이미 읽었죠? 이건 아니야. 아 잘하고 있습니다. 아 최준 선수 금화인가요? 네 저 랜덤으로 한국 서버 금화입니다. 그냥 전 프로들은 그냥 그랜드마스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쵸. 역시 티에르 선수 클래식한 감염충 운영 히드라 바퀴 아 두 마리만 했죠? 아 방금 진짜 아쉬웠어요. 아 심지어 두 마리 잡지도 못했어요? 네, 더 많이 잡을 수 있었는데 저거 뮤탈리스크 다 잡히면 끝났거든요. 게임 끝나거든요. 지금 럴커 나오기도 전에 밀렸을 것 같은데 이 플레이 엄청 좋습니다. 오 신박한데 지금 럴커댄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럴커댄이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이게 86초 1분 26초나 걸려요. 한번 타이밍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타이밍이 있죠. 지금 럴커 뜨기 전에 만약에 럴커가 지금 완성이 돼 있으면 티에르 선수 입장에서 공격을 가는 게 독이 될 텐데 지금 공격을 오면은 여왕 때문에 살짝 늦어지면서 럴커가 나올 것 같아요. 아 럴커 나올 것 같습니다. 오. 네, 여왕 이속이 이동속도가 아 지금 가시 촉수 취소 못한 건 아쉽고요. 자리가 정말 좋은 게 세 번째 이거? 오 뮤탈리스크가? 아 근데 아 뮤탈리스크 움직임이 살짝 아쉬워요. 아 뮤탈리스크 아 이게 감염충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쓴 나머지 유닛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바퀴랑 히드라가 럴커에 다 녹았습니다. 아 컨트롤이 너무 아쉽네요. 아 이렇게 되면은 바퀴를 동반한 바퀴와 럴커를 동반한 영러쉬를 티에르 선수가 막기가 되게 버겁거든요. 이거 진균? 아 아 지금 티에르 선수의 컨트롤이 아쉽죠? 어? 이거 근데? 그럴 것 같은데요? 아 뚫나요? 아 뮤탈리스크를 잘 쓰네요. 아 지금 체력이 없는 뮤탈리스크를 잘 갈무리를 잘해줘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티에르 선수의 히드라 업그레이드가 2업인데 스테파노 선수의 럴커 업그레이드는 방 1업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러시를 가더라도 티에르 선수가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럴커가 살아있어가지고 네, 럴커 현재까지 한 마리 있지만 여기까지 잘릴 것 같고요. 아 2업이 너무 강하네요. 2업이 업그레이드 차이를 저희가 놓쳤습니다. 업그레이드 차이를 너무 놓쳤네요. 아 스테파노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이렇게 도중에 찍어줬는데 이것 때문에 막힐 것 같거든요? 근데 막히더라도 티에르 선수는 네 번째 부하장이 있고 지금 스테파노 선수는 세 번째 부하장밖에 없는데도 드론을 10만이나 잃어가지고 그렇네요. 일벌레가 근데 본진에서 좀 옮겨주고 하면은
그 자원 채취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네, 자원 채취는 문제가 없는 게 티에로 선수는 반대로 이제 해. 예, 그 부화장이 네. 필요한데. 아 신경을 못 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공격을 가볼 것 같은데. 예, 지금 스테파노 선수는 기회가 없는 게 스테파노 선수도 알 거거든요. 티에로 선수의 네 번째 부화장이 활성화가 된 걸. 아 이거는 예, 어려울 것 같네요. 아 근데 스테파노 선수가 지금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스테파노 선수 드론을 15마리 읽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도 이렇게. 어? 지금 네 번째 처리 지었거든요? 어 일단 스테파노 선수는 올인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운영을 가지는 모습. 스테파노 선수는 올인을 잘 안 합니다. 아, 그런 거 같아요. 아, 자 네. 압박을 아, 가고요. 업그레이드가 좋아서 그런지 안 죽네요. 아, 안 죽어요. 이 업이 너무 커요. 근데 스테파노 선수는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남습니다. 그러면 뭐 럴커로 이제 버티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지금 티에로 선수도 럴커 된 완성됐거든요? 럴커들은 완성이 되고 가금추까지 찍어주는 모습. 방태수 선수가 채팅창에 나타났습니다. 방태수 선수가 채팅창에 나타나 있죠. 지금 자기 경기가 언제 되는지 눈치를 보고 있어요. 비탈리스크로 좀 끊어주는 거 좋죠 이거. 예, 지금 이런 플레이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플레이인 게 스테파노 선수는 한 번만 삐끗하면은 더 이상의 역전 가능성이 없어지거든요. 아 근데 역시 방어력 업그레이드가 아 잡히지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티에로 선수에게 좋은 게 뮤탈리스크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유닛을 움직일 수가 있죠. 이렇게. 아 이거 네 번째 멀티 끊기면 아 희망이 없거든요. 아 럴커가 네 개밖에 없어요. 럴커가 럴커 네 마리로는 다 커버할 수 없죠. 거기다가 진균. 아 정말 아쉽습니다. 스테파노 선수. 이렇게 아 모든 병력과 네 번째 네. 해처리까지 이렇네요. GG 타이밍 같습니다. GG까지는 맞는데 아 좀 더 해보겠죠? 해설자가 선지지네요. 지금 고석현 선수가 채팅해서 남동을 부리고 있는데 밴 부탁드립니다. 진짜 어깨 극혐 애들이. 아 스테파노 선수 엄청 열심히 하네요. 아 경기력이 엄청 좋았습니다. 아 다만 그 4개의 맹독충이 운이 나쁘게도 15마리의 드론을 잡아주는 성과를 이뤄냄으로써 스테파노 선수가 너무 불리하게 출발을 했거든요. 정말 아쉽습니다. 스테파노 선수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막긴 막더라도 이제 도저히 네, 이길 수가 있는 네. 자기 진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스테파노 선수가 워낙 팬서비스가 좋은 선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네요. GG 다리오. GG. 아 다리오 굿 굿 게임이죠. 굿 게임. 이렇게 또 연승이 또 끊기네요. 와 이거 오늘 1000달러가 한 개인가요? 아 오늘은 모든 선수가 그 750달러 아니 그리고 1000달러의 고비를 넘지 못하는 모습이죠. 현재까지의 상금 순위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들께. 네 지금 가장 먼저 출전했던 최성훈 선수가 1000달러로 네, 4승 1000달러로 지금 1등이고요 두 번째로는 네, 백동준 선수 3승으로 750달러